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3월 24일이에요. 지난해 코로나로 확 충격을 받으면서 저점 만들었던 날이 3월 19일이었죠. 그 한 뭐 일주일 열흘쯤 전부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기 시작했었고, 많이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위로 올라와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지난 1년간의 흐름이 어땠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적인 자랑을 먼저 드리면, 네. 그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1년 전에 제가 글을 올렸던 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100% 채운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1년 전에? 아, 주식을? 예. 저점에 그래도 해서 그렇네요. 재미를 좀 봤었던. 네, 저는 네. 3월 19일 날, 저기 작년에, 예. 낮수를 채웠었는데. 19일부터 한 50% 채웠었고, 예, 예. 그 작년 오늘 이제 100%를 채웠던 타이밍, 날인데, 타이밍을 네. 적절하게 봤었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이제 1,400대까지 밀리면서, 정말 박사님이 낮수를 채울 정도로 정말 어려웠었던 시기였었죠. 네, 네. 이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라면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아니라면 정말 힘든 시기였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 증권회사 지점장하는 그 친구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1년 소회를 이제 저희들끼리 잠깐 나눴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말고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했었다. 네. 아무래도 좀 피해도 있었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을 우리가 이제 잠깐 돌아보면 들어왔었던 것들이 삼성전자가 4만 원대 들어왔다기보다는 한 5만 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었다. 그래서 결국은 3,000포인트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최근에 이제 증권계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1년 동안 천여만 개가 터졌다. 오늘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인 1계좌 시대가 거의 이제 도래했다. 물론 이제 계좌를 두세 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4천만 계좌를 돌파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인 1계좌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다 주식 계좌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물론 IPO에 따른 그런 영향력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24조 원 순매수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액면 분할을 드라마틱하게 했었다라는 것도 있죠. 액면 분할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했었다라면 과연 동학개미운동이 이렇게 선뜻 매수가 들어왔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액면 분할을 드라마틱하게 잘했었다. 그러니까 뭐 한 4, 5만 원 정도니까 뭐 한두 주식이라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도 업계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삼성전자 한두 주 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4, 5만 원짜리 한두 주 산다라는 것은 조금 창피했었다라고 표현드릴까요? 조금 시장에 있어서 내가 주식을 하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샀다. 4만 원, 5만 원 샀다. 이거가 조금 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죠. 또 우리 키움증권을 필두로 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매달 10만 원씩 삼성전자 한두 주씩 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 패턴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수익을 본 게 이제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했죠. 제가 작년에 풀로 채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스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전에 스타 종목이라면 삼성전자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스타 종목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있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들의 저기 이제 매매됐던 것들이 좀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복귀해 보죠. 예. 일단 뭐 그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인들이 폭락장 이후에 82조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안타깝게도 매도를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았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 기관들은 뭐 펀드 환매가 일어나서 직접 숫자가 늘어났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이제 있었죠. 직접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 차, 뭐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산 것은 LG화학, 신풍제약,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것들을 이제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산 것도 삼성바이오, 미래에셋대우, 롯데케미칼, OCI, 에코프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래에셋대우가 3,500원까지 빠졌어요. 액면가 5,000원짜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증권주들 그대로 키움 증권도 저도 계속해서 여러 채널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만 원대 이전서부터 결국 증권사들의 이익이 개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 종목들 같은 경우 개인들이 좀 겹치는데 개인들의 매도 종목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종목을 매도했는가 했더니 오래전부터 갖고 있으셨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금 이제 좀 발빠른 종목들로 이제 가면서 지금은 포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시세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제 개인들의 투자 습성을 좀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겹다. 좀 올라올 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자. 이런 뭐 추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파시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거 매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만 봐도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들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의 힘이 많이 악화됐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개인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을 조금 잃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보면 예탁금도 좀 줄어들어서 많이 늘지는 않고 있고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지점장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도 지점에서 이제 뭐 보면 소위 말해서 매매 거래 대금, 지점 매매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데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올 초 대비해서. 근데 저도 이 방송에서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1월 달에 그 시장 총 거래 대금이 44조를 찍은 이후에 지금 20조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토막 났으니까 증권사 지점도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난 건 정확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객 예탁금도 74조를 찍은 이후에 60조대까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키움 증권을 필두로 해서 이제 증권회사의 이제 계좌에 따른 그 개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 30대가 상당히 높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20대, 30대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면서 계좌를 많이 늘려놨었는데 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전통적인 매매 주체라고 보여지고 있는 50, 60대 분들이 이제 다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50, 60대 분들이 조금 시장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지 못했었다라면 이제는 나름대로 이분들이 여유자금도 있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유자금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롭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다 관심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이미 펀드를 좀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활발히 일해야 될 때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트렌드는 좀 균형 잡힌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것은 증시에 있어서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죠. 20, 30대가 갖고 있는 자금력과 동일 계좌 대비해서 자산 규모는 50, 60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학개미 운동이 과거처럼 20, 30대 중심에 불붙은 것은 조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다 주제 사실이지만 뭐 이제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올라올 때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정체되기 시작했을 때 손해를 덜 보고 수익을 내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그렇습니다. 예, 나오는 건데 요즘에 매매를 하는 걸 보면 네. 자꾸 물려들어요. 네, 저 맞습니다. 네. 자꾸 물려들어요. 네, 자꾸 이제 물려드니까 이제 네. 마음이 급해지고 예, 예.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되고 중성적으로 중성이 좋은 기회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게 네. 필요해 보이는데 조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각종 그 증권사라든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네. 업종별로 한번 쫙 리뷰를 그 이제 전략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끝날 때까지 업종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2차 전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기 키움증권에 출연해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이제는 경쟁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물론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는 저는 재무제표와 차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한 10년 안에 모든 그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를 만들어낸다. 2차 전지 중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적인 동력을 받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제 서학개미 운동에서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이 테슬라가 요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불안감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고 테슬라는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만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 이제 테슬라 독주는 좀 끝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중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보안기관에선 테슬라 진입을 막았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보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테슬라의 진입을 막는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테슬라가 중국 판매량이 조금 조심스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만 본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기아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 저도 모델을 사진에서 보니까 정말 좀 탐나더라고요. 남자들 물론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자동차는 탐이 나야 사는 거지 단지 기능이 좋다 성능이 좋다 이거는 뭐 크게 시내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결국 2차 전지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했다라는 것들도 요소가 되거든요. 폭스바겐 이런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는 조금 불안하지만 전기차는 좀 재밌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에 이제 신중해 주셔야 됩니다. 요 두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즘 크게 흔들립니다. 어제도 이제 오늘 새벽도 이제 큰 폭에 빠졌죠. 네.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결국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치에 중점을 둔다라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죠.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차트가 진짜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 3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은 게 석유화학이죠. 반도체보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6%대 경제 성장률 하겠다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장대라고 너무 밀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여행주죠.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여행주들이 좀 빠지긴 했죠. 코로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하지만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백신을 우리나라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백신으로 코로나가 잡히겠죠. 잡히는 과정에서의 저는 노이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적극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행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지금 여행 안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빨리 백신 맞고 여행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비주도 억눌렀던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에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새벽에 잠깐 좀 나갔다 왔는데 근교를 드라이브 갔다 왔는데 들어오는데 나가는 차들이 막 막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히고 SNS를 보면 다들 꽃구경 뭐 무슨 구경 지금 이제 소비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렀던 소비에 대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플랫폼주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이 좀 많아지십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려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을. 하지만 우리가 산업의 트렌드 변화라고 본다라면 지금 애플과 페이스북이 싸우고 있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데이터가 싸움이거든요. 플랫폼은 데이터와 고객층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서로 그전에 카카오 독주였다라면 이제는 카카오 주춤, 네이버가 쿠팡발 밸류에 따른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산업 트렌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것들이 직접 수혜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KB가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들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해운 조선주들은 지금 어제 HMM 같은 경우 약간 흔들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재 슈퍼사이클을 도래했다. 지금 뉴욕항이 적체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물건을 싣고 가도 내려놓지 못하고 외항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선박이 더욱더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가 벌크선 같은 경우 중국과 호주가 철강석을 주고받을 때 호주 외항에서 벌크선들이 멈춰섰던 것들 이거와 비슷한 지금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해운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논쟁 저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라고 보지만
제가 쭉 지금 얘기를 해보면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들이 조금 당장은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개장까지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또 지수 분위기 보고 개장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 정도의 하락으로 시작 예상됩니다. 27포인트 밀려서 2977선까지 밀려서 오늘 출발 예상해야 3000선 일단은 이탈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0.19% 2포인트 좀 안 되는 수준의 하락, 상대적으로 낙폭 제한적이죠. 944선에 오늘 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대 하락 출발 예상합니다. 인텔이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 두 개를 건설하겠다.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겨냥이다. TSMC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 일단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현재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동서와 더존비존도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세 번째 거래일 3월 24일장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일단 지수 선물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포인트의 하락이고요. 낙폭은 1% 안쪽에 있습니다. 2.9포인트 밀리면서 오늘 개장가 405.2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오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간밤 달러화의 강세가 인덱스 기준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 3원 90전 오르면서 그 분위기 반영하고 있고요. 1130원대 밑 쪽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1133원 60전 선에 오늘 개장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장도 하락으로 시작을 하네요. 니케이 지수 0.79% 밀려나면서 오늘 수요일장 시작했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의 개장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세 구간에서 오늘 일단 출발합니다. 코스피 0.7% 21포인트 밀려나면서 3000선 이탈했습니다. 2983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4% 2포인트 좀 넘는 수준의 하락으로 944포인트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로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도 그렇지만 전 업종이 다 거의 밀려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살짝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종이 목재, 그리고 통신 업종, 전기 가스, 건설 업종이 강보 업종으로 되고요. 운수 창고가 2% 이상 밀려내려가는데 대한항공이 오늘 낙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전기전자, 또 철강금속 모두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밀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쪽에서 1.31% 올라가 있고요. 통신서비스와 유통업종은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방송서비스, 그리고 통신방송, 또 기타제조와 운수장비, 운송장비 쪽은 1% 안팎의 그 낙폭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수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시초가 선상에서 619억을 순매도 출발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290억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0억 팔고 기관은 104억을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좀 구분해 보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 선상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IT 매매가 좀 눈에 띄네요. 500억 순매도고요. 기관은 67억의 순매수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대체로 인덱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서비스에서 66억 팔고 화학에서도 12억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외국계 회원사 매매를 가지고 종목들을 가늠해 보면 일단 순매수 쪽에서는 하나금융 지주 하나만 보이는군요. 26억의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순매도는 삼성전자 430억 순매도했네요. SK하이닉스 93억, 네이버 54억, SK이노베이션, 만도, HMM, 금호석유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에 조카의 난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대체 평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시초가 출발하고 일단 낙폭을 살짝 줄이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일단 뭐 수급을 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살펴드렸고요. 차 소장님, 일단 시장이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인데 뭐 종목이나 섹터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나름대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게 저기 그 삼성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오르고 있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당히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던 유튜브를 검색하시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익혀 놓으셔야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건데 메타버스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빛소프트라든지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선익시스템 이런 것들이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테마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테마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일단은 좀 눈치 보기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히 시장의 맥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확연하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약하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그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뭐 나름대로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덕산역 역시도 또 눈에 들어오네요. 네. 어제 고점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원익QNC도 최근에 연속성 있게 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속성 있게 오르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HMM을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 뭐 몇 차례 이제 실적의 주가의 상승의 속도를 따라오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간 이어진 불황 이후에 구조조정도 그간 거쳤고 꼬리를 드는 상황에서 이 사이클은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어제 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에서 회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HMM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배를 그 한 달 먼저 투입을 했거든요. 16,000톤급. 예,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를 투입했다라는 게 그동안에 배가 이제 부족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야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간다는 얘기고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게 우리가 선박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도 언급을 좀 드렸고 선박이 부족하면 투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배가 없는데 어떻게 투입을 합니까? 만드는데 최소한 빨라야 6개월이고요. 근데 지금 배들이 밀려 있으니까 1년 내지 2년 정도 있어야 배가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있는 배들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컨테이너 빌리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아니고요. 컨테이너를 빌리는 게 1년 전에 300만 원이 지금 800만 원이랍니다. 컨테이너 자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까지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독주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오늘 사야 되느냐? 내일 사야 되느냐? 한 달 전에도 고민하셨을 거고요. 한 달 후에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빠지면 내가 손실을 감내하겠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한 달 전에 고민하신 분들도 한 달 뒤에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급등지에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 지금도 아침에 0.8%에서 지금 제가 요 얘기하는 동안에도 1.9%까지 지금 HMM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K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업계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그렇죠?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번을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구독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